안녕하세요. 블록미디어의 강주현 기자입니다. 이번 주부터 위클리 블록체인은 목요일에 인사드리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비트코인은 1만 달러를 다시 돌파하고 알트코인들도 좋은 상승세를 보였죠? 어떻게 된 걸까요?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입니다. 1100만 원대에서 출발한 비트코인, 2일 급상승해 1200만 원을 넘었습니다. 이후 다시 하락해서 현재는 117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지난주 암호화폐 분석가 조지 게오르기에프는 크립토 포테이토를 통해 비트코인이 9,600달러 저항선 돌파에 실패한 뒤 이틀간 방향을 정하지 못한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비트코인이 9,600달러라는 중요한 저항선을 넘어서면 1만 달러를 시험할 수 있겠지만 현재로서는 선수들이 모멘텀을 잃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설명한 바 있는데요. 1일 암호화폐 전문 투자 펀드 그레이스케일이 최근 비트코인을 대량 매수했는데 매수자의 90% 이상이 기관 투자자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에릭 어빈 록포스트 캐피털 대표는 점점 더 많은 기관들이 비트코인의 흥미를 느끼고 있다. 비트코인 반감기, 정부의 양적 완화 정책을 비롯해 전례 없는 경기 부양책 덕이라고 설명했는데요. 2일에는 비트코인이 1만 달러, 1200만 원 넘었습니다. 비트코인이스트는 WSJ 달러 지수가 0.57% 하락한 점에 들어 투자자들이 달러를 팔아 비트코인을 구매했다고 분석했습니다. 코로나19로 세계 경제 지수가 크게 하락했을 당시 WSJ 달러 지수는 97까지 상승한 바 있는데요. 또 미중 갈등이 심해지면서 주식시장이 긴장 상태에 접어드는 점도 비트코인 상승의 원인으로 제기됐습니다. 양국의 갈등이 또 다른 무역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자금이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옮겨왔다는 분석인데요. 3일 비트코인은 1만 달러에서 다시 9천 달러로 하락했는데요. 이날 일부 암호화폐 전문가들이 비트코인 하락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비트맥스 대표 아서 헤이스는 이날 트위터를 통해 비트코인의 이번 급등을 진정한 랠리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1만 5천 달러는 넘어서야 강세장 진입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또한 매체에서는 비트코인 차트에서 급등 후 횡보하다가 급락하는 이른바 바트 심슨 패턴. 이 바트 심슨 패턴이 나타났다면서 이는 거래소 AI봇들의 위동성 자극에 따른 것으로 분석했는데요. 또 1만 달러라는 심리적 저항선을 돌파한 후 하루도 지나지 않아 이런 가격 아래까지 비트코인이 급락하면서 암호화폐 시장의 강세 분위기는 일단 가라앉은 것으로 보인다면서 성급한 움직임보다는 12시간 내지 48시간은 신중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비트코인이 과연 당시 상승세를 보일지는 두고 봐야겠네요. 다음으로 이더리움입니다. 25만원에서 출발한 이더리움. 29일에는 26만원선을 넘었습니다. 같은 날 27만원 넘더니 30일에는 28만원을 돌파했습니다. 또그 다음날은 29만원을 넘었다가 잠깐 주춤했지만 2일 30만원선을 넘었습니다. 이날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했었죠. 그 뒤로 약간 떨어졌지만 29만원선을 유지합니다.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는 동안 이더리움은 주요 종목들 중에서도 가장 좋은 실적을 기록했고 큰폭으로 상승한 비트코인도 능가하는 강세를 기록했는데요. 시장에서는 이더리움의 주요 지표들이 조만간 상당한 폭의 가격 상승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더리움의 펀더멘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으로 최근 네트워크 활동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들고 있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의 이더리움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진 점 또한 이더리움의 상승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그레이스케일의 이더리움 트러스트에는 최근 3주 동안 하루 평균 약 100만 달러의 기관 자금 유입이 이어졌습니다. 3일에는 디지털 자산을 사지 않고도 암호화폐 시장에 투자할 수 있는 그레이스케일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주가가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뉴스데이에 따르면 분석가들은 이더리움 트러스트의 강세가 현재 이더리움이 심하게 저평가된 상태라는 사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투자 전문가 앤드류 강은 이더리움을 기반으로 하는 금융 상품에 이처럼 엄청난 자금이 유입될 경우 이더리움의 단기적인 상승으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반면 일각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인위적인 거품뿐이며 이와 같은 과대 포장은 결국 약세 반전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플 보시겠습니다. 239원 선에서 출발한 리플, 얼마 안가 240원 선을 돌파합니다. 비트코인이 1만 달러를 돌파했던 이 최고 250원 선을 기록했는데요. 현재는 소폭 하락해서 246원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인해 암호화폐 시장이 폭락했던 3월 12일 이후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가 급등하자 리플이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대안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29일 유투데이에 따르면 리플은 전날 공개한 분석 보고서를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 이용자들이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에 비해 저렴한 비용과 빠른 거래 속도가 장점인 리플로 옮겨가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지난 3월 12일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거래 수수료가 5배까지 치솟았습니다. 트레이더들이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 빠른 거래 속도와 마진 거래를 통한 수익 확보에 유리한 리플을 선택하고 있다는 지적인데요. 리플의 실적이 얼마나 오를지 기대됩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위클리 블록체인은 여기까지입니다. 좋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이제 일주일 또반 이상 지났으니까요.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에 더 알찬 분석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